여기는 울산. 자, 이제 거리에서 그 밟힌 은행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보니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변기 냄새, 변기향. 냄새는 지독하지만 그래도 가을이 깊어갈수록 저는 어디론가 되게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안 떠나고 싶어요. 집이 좋아요. 아, 그래도 여행 같은 거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 가기 싫어요. 날씨 좋은데? 체력만 빠지죠. 돈도 들어요? 집거 생활, 독거노인, 아, 독거노인은 아닌데?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혼자 여행 좋아하고 가을이 되게 좋아요. 날씨도 좋고 청명하고 하늘도 사진 찍기도 좋고 근데 문제는 나가면은 나만 혼자고 다 가정 아니면 연인 커플? 그래서 아니, 그런 데를 나가기 자연을 벗삼아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저는 집 나가는 데가 제일 좋아요. 돈 만들고 개고생. 네. 개고생. 자, 그래서 저희 오늘은 집 나가서 고생하는 청소년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청소년들이죠? 요즘에 뭐 가출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가출팸. 아, 요즘에 친구들이 그냥 가출을 하더라도 그 패밀리를 구성을 한대요. 네. 조직을 이렇게 역할을 또 분담을 해가지고 뭐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을 맡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직이네. 아빠 역할은 그 학생이 돈을 벌어오나? 어, 그런 거죠. 애 역할은 뭐 어떻게 하는 거죠? 학교 다니나? 애는 이제 아빠한테 배우게 된 범죄. 그 가정에서 또 가출해. 이중 가출.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괜찮네. 아빠가 아무래도 진짜 생계를 좀 책임지는 역할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뭐 칼치기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칼치기가 뭐예요? 뭐 그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소매치기 하는 거 그런 칼치기 하고 아리랑 치기도 있다. 아리랑 치기. 아, 맞아. 되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치기네요. 나 민속놀이인 줄 알았어. 아리랑 치기. 근데 그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들 털어 가는 게 아리랑 치기라고. 이거 요새 많이 하잖아요. 왜 아리랑? 아, 비틀비틀 하는 거니까. 아리랑 노래잖아. 모르겠어. 나도 왜 그랬지? 아니야, 아리랑 되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문제는 자기들이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쵸? 범죄를 저지르는데 좀 조직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거. 아 맞아. 패밀리로 모이는 이유가 혼자 하면 범죄를 저지르기가 좀 겁나고 무서울 수 있는데 그렇죠, 같이 모이면은 분산되다 보니까 맞아. 또 이게 지식도 공유를 하고 모이면 용감해져.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렇죠. 죄책감이 안 느껴진대요. 그렇죠. 얘네도 하는데 뭐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정말 끔찍한 뉴스를 나오잖아요. 애들끼리 죽여가지고 뭐 어디다 시신 묻어놓고 토막살해하고 감히 10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20대도 어려워요, 그건. 사실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그렇죠. 없는 일들인데 어린 아이들이 했다는 데서 저 충격이 컸던 그러니까 거죠. 아무런 어떤 보호장치가 없는 것으로 내몰릴 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네.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학생들인데 보호자를 피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양간에서 소가 떠난 거. 그러니까 청소년들 지도 편달 거부권 막 이런 건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자유? 청소년한테도 자유가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되나? 근데 인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모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좀 집을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품은 적이 있으셨어요? 저요? 네. 아마 많으셨겠죠, 이기로 씨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또 재정적으로도 취업도 하셨다면서요? 아유. 저는 그래요. 그 청소년 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있는데 나가면은 누가 돈도 안 주고 집에 있어도 잘 안 줬지만 그리고 나가서 딱히 갈 때도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사고 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술담만 하고 그래서 그냥 학기 중에 그냥 선생님 저 일주일만 부산 다녀오겠습니다. 술담만 했지만 모범적이었다. 그거 같대 그거. 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어. 예, 그러네요. 김상혁 씨가 했던 그 그러네요. 흡연과 음주는 청소년 때 했지만 모범적이야. 그렇지. 연애는 했지만 손은 닿지 않았다. 뭐야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은 선에서 그쵸, 그쵸, 저질렀다 그쵸.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다. 피해를 준 적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기억해요. 언제? 이기로 씨 동창분들 제보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어린 생각이었고 그리고 굳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때 그냥 반항심. 뭐 이게 나를 누가 막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탈피하고 싶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그 욕구만 그렇죠. 그 뒤를 못 보죠. 바로 다음 스텝을 못 보고 나가는데 네네네.
나가면은 본인도 고생하고 별로 배우는 것도 없죠. 그렇죠. 네. 당장의 해방감을 위해서 당장에 뭔가 해방되면 뭔가 다 새로울 것 같고 뭔가 더 특이할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잔혹하고 더 냉철한 사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네. 청소년들이 나가는 거는 자기가 이제 뭔가 계획적이고 뭔가 그 비전이 있어서 나간다기보다는 이게 싫어서 피하는 거잖아요. 즉흥적인 반발심에. 그쵸. 성인들이 독립한다 이거는 피한다는 의미가 아닌데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것은 이제 일단 그런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출 해봤죠? 서진 씨 가출 해봤어요? 외박하러 해봤는데 허락받지 않고 한 거죠. 그렇죠. 저도 되게 반발 심리 때문에 나갔어요. 저희 아빠가 그 당시에 되게 동생을 예뻐라 하셨거든요. 저희 동생 독자고 3대 독자인가? 동생 남동생? 네, 남동생이고 이래서 아빠가 이렇게 아들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정서가 있으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빠의 그 남녀 차별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난 이 집에서 어디 쉴,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누가 주워올 그렁그렁 한 것 같은데 지금? 맞아요. 저 그래서 엄마도 저만 보면 막 화풀이를 막 하시고 그때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서 아빠가 뭐 거의 실직 상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혼자 이제 경제활동 다 하시다 보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엄마랑도 맨날 싸우고 엄마는 나만 보면 맨날 막 아 이래요. 빨리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멱살 잡고 뭐 이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뭐 이거 안 치웠냐, 뭐 설거지 안 했냐, 빨래 안 했냐. 안 치웠냐? 나는 설거지 너무... 안 했냐? 그러니까 10시까지 공부하다 왔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요? 몇 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그러면 남동생은 뭐야? 남동생은 뭐 했는데? 동생 중2였죠. 한창 중2병일 때. 중2병일 때? 중2병의 표시인가봐요. 중3병 이런 말. 중2병이 코트표시. 대학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질풍노도의 시기였는데다가 가정환경이 또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그게 저한테 좀 이렇게 우발적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래도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교복 입으러 집을 왔는데 아빠가 막 화를 엄청 몇 시에 들어가셨는데? 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친구네에서 자고? 근데 만약에 교복이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교복을 입을 일이 없었으면은 집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겠어요. 아 잠깐만. 아 그때 책가방 챙기러 집에 가긴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때 뭐 거의 뭐 홈웨어 입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별로 안 하셨을 수도 있네요. 아니 근데 안 갈 생각 안 했나 보네. 학교 안 갈 생각은 안 했나 봐요. 당연히 학교 갈 생각은 했죠. 그냥 저는 이제 우발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내가 없어봐 집이 싫은 거였지. 집이 싫은 거네. 그러니까 가출하는 학생들이 보통 집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통계에 의하면 64%. 이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64%가 뭐 64%가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64%의 원인이 전부 다 가정과 부모, 불화, 이혼, 뭐 여러 가지 차별 등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봐도 가만히 생각을 해도 저런 친구들, 가출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가정 환경이 어떻고 아빠가 막 때리고 뭐 맞아요. 엄마하고 이혼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그 환경이 아니라서 가출 안 한 거지 나도 그 환경이었으면 나도 가출하고 싶겠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가출한 학생이 독특하고 얘가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적인 것으로 얘도 피해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잠시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랬었어요. 가출해야겠다. 엄마 혼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가출하겠다. 그래서 오후 3시에 가출해가지고 6시에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갔어. 너 3시간 외출 아니야? 외출 외출이잖아. 그러니까 나이를 보니까 3시간 동안 뭐 했어요? 시방 갔지? 아니 산 같은 전 돈이 없어가지고 산을 제 수준은 돈이 100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산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왜 나왔지? 뭐 묻으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니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나무 껍질 벗겨서 먹을 수도 없고 그쵸, 밥 먹으려면 가야겠다.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덜 배고팠네. 아 그러면 엄마도 알았겠다. 그래 제가 지금 100원도 없으니까 저녁 시간 되면 오겠다. 밥 그치. 먹으러. 그리고 나가자마자 혼이 엄마 밥이 생각났다는 거는 그래도 엄마가 필요했다는 걸 느꼈다는 그쵸.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없어. 막 엄마가 너무 싫어서 막 그렇죠. 나도 껍질 뜯어먹지 않았어. 엄마하고의 어떤 불화 정도가 아니라 엄마가 넌 정말 내 자식도 아니다. 내가 널 낳은 걸 후회한다. 그리고 나 엄마는 지금 딴 눈 맞은 남자가 있어서 이혼할 거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했어. 그러면 저라도 나가죠. 돈이 없어도 나갔을 거예요. 네이버 지식인에 요새 보세요. 가출팸 모집합니다. 막 검색하면서. 아, 진짜요? 네. 네. 네이버에서 엄청나게 보이더라고요. 연락처 공유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거기서 카톡 아이디라든가 틱톡 아이디 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막 이제 댓글 다는 게 전 착합니다. 저희 집에서 사세요.
맞아 그런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면서 성폭행도 맞아요. 많이 그럼요. 성폭행, 네이버 이런 거야. 그 사람이 폐쇄해야겠네. 그 사람이 진짜 착하다면 네이버 비난받. 카톡도 그 사람이 착하다면 자신의 성별은 뭐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내 남자 남자고 나이 몇이고 어디 사는데 당신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데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냥 너 저랑 그럼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자인 걸 감지하고서 부르는 거거든요. 여자랑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쁜 의도로 그런 사람도 많겠네요. 그럼. 나쁜 의도로 보호해주고 사람이... 도와주고 이게 잘 가르쳐주고 다시 이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도 많겠네. 물론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그 사람도 만나본 건 아니지만 나쁜 의도라고 써 있어요. 느낌상.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앵벌이들 이런 데로 다 이제 가는 게 아니냐. 뭐 심한 경우에는 인신매매. 그러니까 성매매도 당연히 네. 아니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가출대 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텔에 네. 가둬놓고 네. 맞아 맞아. 막 몇 억씩 어른 한 명이 네. 걔네들이 계속 그러니까. 성매매 용도로 사용을 한 거야. 근데 걔네들은 거기가 아니면 또 딱히 갈 곳도 갈 없어서 벗어날 생각도 안 했대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하루에는 적게는 4번 또 많게는 6번까지도 성매매를 시켰대요. 하루. 아. 네, 뭐 거부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가출 팸이니까 하자라고 했을 수는 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쉽게 벌려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고생할 게 없거든요. 영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몸 몸대로 망가지고 정신 정신대로 망가지지만 남자애들은 돈을 잘 버는 거야.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가출해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보통 범죄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노출돼 있고 네. 그럼 피해를 그렇게 피해를 받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 입장도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출한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네. 이제 많은 문제도 일으키고. 그렇죠. 제가 오늘 네이버 지식 한 번 더 검색을 했는데 그 네이버 지식에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도둑질도 할 수 잘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가출팸으로 저를 받아주세요. 몇 살이에요? 몇 살? 17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도덕 관념이 자리 잡혔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잡혀야 했을 시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제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애 중에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막 친하고 그런 애는 아닌데 친하신가 보다. 아니 아니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남자인데 이제 몸을 파는 경험을 남자인데 몸을 팔아요? 네 그럼요. 그럼. 아 그러면 남자가 고등학생 때 동성애자한테 몸을 파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저, 아니, 여자한테? 그렇죠. 강남에 부유한 집 아주머니. 강남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은 또 아니, 여기도 강남이라 제가 강남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밤에 또 이제 정신이 없으시답니다. 부유한 가정의 그 여인네 분들이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돈 많은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젊은 남자애들을 돈으로 사서 이제 성매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애들은 그런 걸 하는 게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돈을 엄청 받는데요. 크게 받으면 이제 차도 뽑아주고 집도 해주는 아주머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로 또 남자들은 또 성욕이 또 강하잖아요. 성욕도 해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냥 아줌마랑 하룻밤 이렇게 자고 나면은 차가 생겨. 막 포르쉐 매직박스네요. 그리고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옷 사고 또 성형하고 그런데 계속 쓰는 거예요. 아, 그 심각하죠. 부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아니 설마요. 저희 아이고 이해하라고 하셔가지고 부럽기는커녕 불쌍한 거죠. 네 불쌍한 거. 저는 그 얘기 처음 듣고 진짜 쇼킹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거를 경험했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아 얘가 그런 애였구나. 가치관이 이런 애가 있었구나.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은 가치관으로 먹고 살아요. 자기가 어떤 가치가 있고 이 가치관 이룬다는 목적으로 살면서 비전을 갖고 사는데 선택의 기준이 그 가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대학비가 높잖아요. 대학교 학비가 비싸니까 여기서 대학교 여대생들이 그렇게 몸을 많이 판대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게 웃기는 게 맞어요. 대학교를 들어올 때 그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를 들어올 때 꿈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참 안타깝고 왜냐면 그 사람 꿈이 무너지니까. 그런데 그렇죠. 꿈이 없이 온 애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몸을 팔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몸판 돈으로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 회사에 취직을 해도 이 돈보다 못 벌어요. 맞아요. 그럼 얘가 이 학교를 졸업할 의미를 못 찾는 거야. 절대 그리고 꿈이 돈 많이 버는 거였으면 이랬잖아요. 네, 그렇죠. 명품백 사는 거였으면 가치관이 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돈만 벌면은 어떤 수단으로도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의식. 그렇죠. 결국 이 사회가 지금 너무 물질만능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가출팸 친구들도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거 다 도덕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도덕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도덕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원인을 찾아보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회적, 즉 가정에서 나와요. 가정이라는 사회. 가정이라는 사회. 작게 보면, 근데 크게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분위기라고 될 수 있겠죠. 근데 첫째,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귀하게 잘 여기지 않는 집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치 않아서 낳은 경우, 축복받지 못한 결혼을 한 경우, 아니면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이혼을 하거나 바람이 난 경우 등등에서. 그럼요.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않는 가정에서 있는 자식은 물론 아이가 생길 수도 없죠. 사랑 안 하면 낳은 후에도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내가 아내 사이에 껴있다. 내가 이 사람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돈 없었어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죠. 100원, 200원을 주더라도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결국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아리스토텔레스. 저는 또 이걸 약간 더 바꿔서 얘기하자면 인간은 소속이 있어야 된다. 소속. 그렇죠. 네, 소속이 있어야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정립한다. 정립해서. 왠지 소속 안 좋아할 것 같은. 소속 좋아요. 소속 좋아하고. 소속.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절대. 네. 혼자. 근데 혼자 애슐리 가셨잖아요. 애슐리라는 소속. 네, 농담이고. 자유 분방한 사람들도, 실질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소속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맞아요. 정체성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개인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되고 조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제 애슐리 가봤는데 애슐리 혼자 먹어도 그렇게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혼자 가봤어요? 혼자 안 갔어요. 되게 반가워하시네요. 동지가 나타났다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혼자 먹어도 돼요. 어제. 애슐리 혼자 가셨어요? 이런 분위기. 동지를 찾고 있는, 여기서도 소속을 찾고 있는. 아니야, 동지 안 찾아도 돼. 아니 근데 정말 이 사회적인 문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정이 근데 그 역할을 못 해주면 국가에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완충작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원인은 가정인데 완충작용은 사회. 그리고 그 사회 이전에 학생은 항상 교육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학생이니까. 그렇죠. 그날 때는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겠어요? 선생님이고 학생 친구들입니다. 맞아. 선생님과 친구죠. 네. 네. 맞아. 자신들이 항상 보고 같이 함께 있고 교육 듣는 것이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입시에 대한 것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야 너희들 가정 혹은 국가에 대한 부정을 하거나, 그 사람들의, 그 학생들의 그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 조직에 대한 부정 혹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교육이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 교육 학생들이 내 속마음을 부모님한테는 얘기 못해도 친구들한테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한테는 가서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맞죠.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집을 너무 나가고 싶어도 학교가 너무 좋고 거기서 내 꿈을 발견해서 꿈을 키울 수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 너무 기쁘면은 집은 나오고 싶어도 학교는 가고 싶은. 그렇죠. 그런 학교가 있으면은 이 친구들이 방황하는 게 많이 줄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학교에서 교육적 기능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는 거면? 그러면은 인성 교육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네. 정체성 교육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 인성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명심보감 엄청 많이 읽었어요. 명심보감이 재밌어서 읽었는데 아무도 누구나 읽으란 말 안 했는데 집에 있는 명심보감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명심보감을 많이 읽고 울면서 기절시킬 때가 때려요. 친구를. 아니죠. 아까 그랬잖아. 시작하기 전에 그랬으면 좋아. 아니야. 친구 많이 때렸어. 기절시킬 때까지 때렸다면서. 아니요. 기절시킬 때까지 때린 게 아니라 나 담배 공격했듯이 나는 이제 해야 돼. 그러니까 죽지 않게 때린 거죠. 명심보감에 죽이지 말라고. 청소년 때 싸우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뭘 건강한 거야. 저 안 싸워봤는데. 자자자. 네. 너무 싸운 거니까. 에어컨 좀 켜주세요. 더워지네. 인성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 명심보감만 본인이 읽어. 명심보감 보다 보니까 폭행에 대해서 교육을 해. 기절할 때가 때려라. 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국가라는 뿌리, 그런 정체성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좀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교육이 개혁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어요. 요즘은 자사고 논란도 많지만요, 저는 그보다 더 시급한 거는 공교육 개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더 가까이서 선생님들이 밀착해서
돌봐주는 시스템으로 가주면 가정에서 설사 이렇게 부모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하더라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제 기사 보니까 스위스식 교육을 갖고 온다고. 스위스식? 네,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도제 방식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장인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승 밑에서 수발을 들고, 수발을 든다는 표현 되나? 어쨌든 이렇게 그 배우면서 같이 네네네네. 살면서 네. 다 이렇게 뭐 청소, 집안이라고 이런 들어가서 그렇게 배우는 교육을 한다고. 스위스식 한다고 어디, 어제 신문에 그렇게 떴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교육이 되는 거예요? 공교육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데? 그 탈북민 학교가 그렇게 하는 곳대가 있어요. 그 하늘꿈 학교가 배우니까. 선생님하고 이 탈북민 학생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해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생겨서 같이 오는 학생들이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온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렇죠. 여기서 집 가정 환경에 불가피하게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왔더라도 거기에 가서 이제 내 꿈을 키우는 거죠. 근데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근데,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제가 어제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 이 교육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도제 형식의 그 교육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시행되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일단은 시급한 거는 가치관 교육이 우선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치관이 엉망인 거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네. 뭐 어떤 수단이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이런 가치관들을 갖고 있는 한 이 사회의 범죄는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육하는 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다른 수단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교육이라는 거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완성하기 위한 거고 학생들에게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는 이유는 19세까지 충분히 그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자기 그렇죠. 자신을 자기 자신이 자기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하기 위한 교육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람 만드는 교육이 있어야지 이게 네. 대학 가는 교육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출팬 문제가 이제 교육의 문제로 오게 됐네요. 네. 우리 마무리 바로 한마디씩 할까요? 네. 네. 기로 씨부터. 아, 저부터.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우리 청소년들을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같이 교육시키는 사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가출해 있는 친구들이 만약 이걸 보고 있다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부모님들도 처음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먼저 용서하고 그래도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그래도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네. 전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집으로 들어가라. 네. 좋네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여러분이 나이가 많지 않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두 분, 부모님 두 분께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조직이 생긴 겁니다. 이 사회가 생긴 건데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신의 개인과 어떤 욕심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아름다운 가정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깨어진 가정들이 얼른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 즉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둠에서 또 올바르지 않은 길에서 얼른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는 무리시다! 무리시다!